안녕하세요, 어르신. 예, 노인복지센터 정두혁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덤벨을 활용한 어깨 근력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고를 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측면 삼각근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면 삼각근은 어르신들 그 팔을 옆으로 펼치는 그러한 근육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어르신들이 노년기에는 팔 그 다음에 어깨 근육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원활히 단련이 되어야 팔의 움직임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덤벨을 활용한 전면 삼각근, 측면 삼각근 이러한 근육을 단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덤벨을 직접 보면서 측면 삼각근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지금 덤벨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덤벨입니다. 3kg짜리. 예, 무게는 어르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요거는 많은 반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덤벨은 자연스럽게 그냥 살포시 쥐시면 되고요. 손목이 운동 중에 왔다 갔다 이러한 흔들림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가니까요. 손목은 꼭 일자로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조금 적게 벌리시고요. 팔은 옆으로 그냥 뻗는다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벌리시고요. 이때 높이는 내 어깨 높이만큼만 벌리시고 내릴 때는 마찬가지 천천히 저항을 느끼면서 다시 제 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덤벨을 활용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노년기 근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연속적으로 5번의 동작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한번 배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옆으로 쭉 내릴 때는 천천히 한번 쭉 내릴 때는 천천히 두 번 내릴 때 천천히 세 번 내릴 때 천천히 네 번 천천히 다섯 번 이 동작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요. 어깨가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다른 데에 이 어깨 위쪽에 있는 승모근이 자극되면서 이쪽에 근육이 뭉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르신들, 어깨는 단단히 딱 고정. 그 다음에 팔만 위로 쭉 올리고 내릴 때는 최대한 천천히 저항을 느끼면서 내리고 이렇게 해서요. 10번 동작하시고 마찬가지 3번의 세트를 가져가시면 하루에 30번 하시고 전면 삼각근 근력 운동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덤벨을 활용한 삼각근 단련 운동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후면 삼각근 자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계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